은퇴한 여배우의 심리를 다룬 작품으로 알고 있었는데. 아니요. 딸을 살해한 누명을 벗기 위해 탈옥한 어머니 이야기예요. 아실 거예요. 9년 전 대전 용암산 근처에서 있었던 사건 말이에요. 그런 얘기를 쓰는데 왜 내가 적임자일까요? 그 사건 진짜 범인을 본 목격자가 있어요. 누가요? 귀신. 산발한 머리에 소복 입은 귀신이 범인을 봤죠. 그 귀신 근처에서 촬영 중이었던 무녀의 주인공이었어요. 하지만 무녀 첫 촬영 그 사건 난 후였어요. 맞아요. 아, 그리고 그 영화 주인공 소정 씨일 거예요. 네, 맞아요. 소정 씨. 주말에 올 거니까 그때 인사시켜드리면 되겠네요. 그분 만났어요. 원래 무녀 주인공 그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. 다른 배우였죠. 그리고 그 배우 첫 촬영 날 한 여자아이가 무참하게 죽었어요. 그 배우 정희 씨가 그날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. 그리고 정희 씨는 그날 그곳에서 범인을 봤어요. 말해주세요, 정희 씨. 그날 본 걸. 정희 씨. 거미줄 넓게 쳐지고 거울은 반쪽으로 깨어졌도다. 나에게 저주가 내려졌어. 나에게 저주가.